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근길 파트너 라디오 동서남부 김서영입니다. 요즘 정부에선 집값을 잡기 위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죠. 다행히 강원도에서는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데요. 하지만 다주택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다주택자는 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다주택자 증가율도 4.3%로 전국 평균 3.4%보다 높죠. 특히 횡성과 홍천, 양양 등 일부 지역은 주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다주택자 비중이 전국 군 가운데 10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은 걸까요? 귀촌의 영향이 큰데요. 도시의 주택을 팔지 않고 귀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선친의 사망으로 농가주택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군 지역의 다주택자는 수도권의 다주택자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혹시 이런 분들까지 부동산 투기를 오해받아 규제 대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다주택자가 된 배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 정책으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2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 동서남북 오늘도 아침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의 뉴스 메신저죠. 강원일보 윤종현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감이 컸었는데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 4.15 총선에서 강원도가 국회의원 의석 8석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순천은 분구 대상에 올랐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4+1 협의체는 지난 24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선 전체 300석 중 253석을 지역구로 47석을 비례로 정했는데요. 현행 비율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원안에는 225 지역구 대 75 비례안이 올랐고 협의 과정에서 240대 60, 250대 50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지역구 통폐합 논란이 지속되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일, 현행법에 따르기도 또 결정을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했던 인구 기준일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인 지난 1월 말 인구로 원칙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속초, 고성, 양양은 인구 하한선을 넘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14개 분구 대상 가운데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구수가 8번째 순위에 그쳐서 실제 분구 가능성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정한 협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외돼 있잖아요. 본회의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죠? 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목표는 좌파 독재라면서 두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가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우선 4+1 협의체의 선거제 합의로 강원도 정치권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 위기는 물론 현행 선거구에서 큰 변동 없이 또 내년 4.15 총선을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다음 선거는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거든요. 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요. 네, 강원도 정치권은 4년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조정 위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농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 특성상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기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내 정가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구에서는 경쟁구도 변화에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구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
4.15 총선에 정당 및 후보자 간 경쟁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한 원경환 전 서울지방청장의 발빠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원 전 청장은 지난 23일 당 인재 영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강원도는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인데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청장은 오는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김동욱 전 지역위원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것도 원 전 청장에게는 나쁘지 않은 구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지난 20대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소속 장승호 전 지역위원장은 2차 검증위를 통과하는 대로 이달 말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원 전 청장과 경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 전 지역위원장은 원경환 전 청장이 전략공천된다면 당론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고요. 자유한국당은 어떤가요? 자유한국당은 염동열 국회의원의 전직 지자체장들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형국입니다. 김현식 전 태백시장과 박선규 전 영월군수는 최근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행성과 영월에 각각 선거사무소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현식 전 시장은 지난 주말 5일장을 겨냥해 5개 시군을 로드 투어하면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박 전 군수는 지난 21일 출판기념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염의원과 당내 경선 과정을 거쳐 본선 도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지금 근데 염동열 의원의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이 결과가 또 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당 내에서는 내년 1월 30일 있을 염의원의 강원랜드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1차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염의원이 강릉의 권성동 국회의원처럼 무죄를 받거나 출마에 상관없는 경미안형을 받을 경우 현직으로서의 프리미어를 안고 경선에 나설 수 있지만 유죄가 나올 때에는 경선 참여 여부부터 시작해 전직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월 30일 재판 결과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윤종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